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2012년 골스는 클레이 탐슨, 리차드 제퍼슨, 안드리스 비에드린스를 보내고 오클라호마로부터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만약 골스에 탐슨 대신 하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3차전 무릎 부상을 당한 자모란트가 4차전에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다프트풀로 상태가 나와 있는데 빨리 회복해 돌아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사무국에서 풀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루디 고베어 영입에 토론토가 관심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토론토 로스터에 고베어가 추가된다면 좀 더 탄탄한 라인업을 갖출 수 있을까요? 댈러스 팬들이 크리스 폴의 가족까지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4차전 직후 일부 댈러스 팬들이 폴의 어머니의 손을 대기도 하고 그의 아내를 심지어 밀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팬들은 즉시 경기장 밖으로 쫓겨났지만 아무리 승패가 걸린 플레이오프라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군요. 뉴욕이 멤피스 가드 타이어스 존스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브라운이 세크라멘토 감독을 맡는 데 동의했습니다. 4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